안녕하세요. 우리 민요 오쌤입니다. 오늘 배우실 곡은 경상도 아리랑 중 밀양아리랑입니다. 밀양아리랑은 설화가 있는 많지 않은 민요 중에 하나이며 아랑정설을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쌤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은 새마치 장단입니다. 새마치 장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쭉 이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주고받으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 2절, 4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를 좀 보소, 나를 좀 보소. 자, 우리가 나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엄청 크게 질러서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위에 음 갔다가 내려오는 음, 그 음을 쓰셔야 돼요. 날 좀 보소 이렇게 말고 날 좀 보소 딱 짚어서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 대부분 여기서 헷갈려 하셔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냥 예쁘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같이 시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 여기서는 소자를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소, 찬이 두 번 만들어지죠? 소, 날 좀 보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날 좀 보소. 섯달 꽃본 듯이 시작. 봉지 섯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자, 여기서 보자는 엄청 밑에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날 좀 보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날 좀 보소. 좋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같이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 할 때 힘을 빡 주셔야 됩니다. 아라리가 났네. 같이 시작. 아라리가 났네.
같이 시작.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여기서 대부분 인사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자도 조금 올려 붙여서 소리를 내주시겠습니다. 인사를 못해. 여기 산 두 번 만드는 거 아시죠? 해. 인사를 못해.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인사를 못해. 행 좋지 마. 입에 물고. 시작. 행 좋지 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같이 시작. 입만 방긋. 좋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같이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같이 시작. 하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같이 시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시작. 넘어간다. 4절 한번 불러보시는데요. 1, 2, 3절은 같은 음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청강 굽이 쳐서. 같이 시작. 남청강 굽이 쳐서 영남로를 감돌고. 자, 여기서는 룰이 조금 다르게 나오죠. 뭔가 위의 음을 가는데요. 뭔가 머리 뒤쪽에서부터 힘을 주면서 음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로를 감돌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영남로를 감돌고. 자,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영남로를 감돌고. 같이 시작. 영남로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날은. 시작. 벽공에 걸린 날은 아랑각을 비추네. 여기서 각자도 조금 다르시죠? 아랑각을. 뭔가 위에 음을 나오는데요. 거기서 약간 포인트를 딱 집어주고 가는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랑각을 비추네. 시작. 아랑각을 비추네. 마지막 후렴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같이 시작. 하라리가 났네. 조금 더 길게 한번 주고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같이 시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같이 시작. 동지 섣달 꽃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